간추린 뉴스입니다. 폭염에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추석 밥상 물가 역시 오를 전망입니다. 8월 첫째 주 기준 전북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 쌀 27%, 배추 30% 등 평균 30%가량 인상됐고 사과 39%, 동태, 고등어는 20%가량 올랐습니다. 도내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 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증거인 피해자를 부정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전주시 간부 공무원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가 같은 부서 여직원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주시는 A 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자체 조사 중입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치는 제12회 자작 자동차 대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지스코와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개 대학에서 193팀이 참가해 레이싱과 기술 부문 등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